아마 그런 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3학년까지는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일제시대 학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1년 동안에 갈 데는 없고 하니까 평양 그 시립 도서관에 아침 9시에 갔다가 오후 5시에 돌아오고 그래서 이상하게 아마 내 나이에는 그 당시 중학교 이제 4학년 되는 때인데 정말 독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읽은 책 가운데 철학에 관한 책들을 읽었는데 우리 한국말로 쓰여진 책은 한치진 선생의 하나밖에 없고 일본말로 쓰여진 책이 많이 있어서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걸 읽으면서 나는 다음에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조금 꿈을 꾸었는데 그때 도산 안차오 선생님이 우리 고향에 오셔서 강연에도 하시고 주일에 설교도 하셨는데 그 강연과 설교를 들으면서 철학을 공부해 가지고 우리 도산 선생님 같은 크게 못 되지만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좀 무리해서 대학도 다니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철이 들수록 가만 보니까 일제시대에 내 희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나라가 아니니까 이 모든 게 내가 성장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또 일을 하고 싶다 하면 더 그 구석이 뭐야 감시가 심하고 그래서 제일 큰 욕심은 뭐하니 무조건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나라의 주인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25살인데요. 그 해방을 맞이한 게 8월 15일인데 9월 초순에 얼마 안 됐을 때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초등학교 한 8년 선배가 되고요.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 김성주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지역으로 가고서는 한 20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성주가 돌아왔으니까 동네 어른들 좀 모시고 환영잔치 비슷한 걸 이제 이른 아침에 조반을 같이 먹는 모임을 가졌고 제가 거기에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이제 대학 다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오라고 해서 갔는데 조반을 다 먹고서 누군가가 그 성주에게 이제는 해방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가 아주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외우는 것 같이 첫째는 친일파 숙제이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나라가 소유하는 거고 세 번째는 생산이나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이 하지 않고 나라가 하게 되고 이런 여섯 가지를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느낌이 저 사람이 사상은 없는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건 저건 공산국가가 어디 가든지 꼭 같이 가지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공산당 훈련을 받고 러시아 소련 군정 후원으로 왔구나. 앞에 타고 잘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당시 뭐 이렇게 자가 여행이 없는데요. 보니까 이제 스포츠카 비슷한 건데, 그건 외국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뭐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우리 북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라가 해방되고 새로운 국가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맡아서 이끌어가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서재필 씨,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또 이제 김구 선생, 그 다음에 김일성 장군, 국내에서는 안재홍 씨 같은 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가득 차 있는데 그 다섯 사람 가운데 다 서울로 갈 사람이고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밖에 없습니다. 또 평양에 왔다가 서울로 가더라도 하여튼 평양으로 올 사람이다.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차 있을 때 김일성 장군 환영식이 환영회가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있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김일성 장군을 환영하러 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쯤 될 것이다. 그리고 고향은 진남포 부근의 용강 부근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공설운동이 아주 가득 차고요. 또 우리 민족 진영의 조만식 선생도 그 전에 만났는지 모르지만 김일성 장군 환영회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의원으로 나오고 그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 김일성 장군으로 나오니까 누구나 다 공산당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으니까요. 가짜다 말죠. 김일성이 아니다 말죠. 그럽니다. 근데 그가 누군가는 이제 내가 조반을 같이 먹었던 김성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해도 북한 정치나 북한 정권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공산당 조직이 있고 또 국내 조직도 밖에서 들어온 조직도 있으니까 소련 군정이 이끌어가는 데를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나도 생각해서 자 이제 공산 정권이 되면 대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건 짐작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종교는 허락되지 않을 거고 자유로운 사상은 빼앗길 거고
그 사람들의 공식대로 될 텐데 어떡하는가. 우리 고향에 자그마한 중학교가 하나 생겼다가 운영 못해서 이제 빈 학교가 있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학교를 좀 맡아서 중고등학교를 해줬으면 어떠냐. 또 나도 공산치하에서 앞장설 수 없고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 고향에 조용히 머물면서 이 지역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없도록 좀 봉사해보자. 그래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맡아서 운영했는데 공산국가는 뭐 언제나 꽃 같으니까요. 점점 이제 내 마음대로 교육하거나 그건 불가능하고요. 얼마 있다가 한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던 이사장이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향의 김철 목사님이 이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후에 그 김철 목사님 밑에서 제가 자랐으니까요. 그 따님이 이제 서울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산정현교회로 옮겨갔다가 공산당들의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장로님들과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절대로 혼자는 어디 나가지 말라고 꼭 누구하고 같이 있지 집 밖에 나갈 때는 혼자는 나가지 말라고 당부해서 꼭 그 전도부이나 같이 혼자 안 나갔는데 한번 전화가 와서 옆에까지 이제 만나기를 위해서 왔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 그 옆에까지 왔으면 내가 그걸로 갈게. 가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거 한 15분 걸어가서 한 10분 내지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 혼자 나갔다가 그만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정부기관은 이제 그 밑에 있고 당에서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뭐 법을 넘어서 있으니까요. 그렇게 납치되고서는 정적 모르고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그런 위치가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젠 내 자리가 될 것 같다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관이 해방이 되면 내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으면 내 나라가 돼서 살 수 없다 말이죠. 공산치하도 내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겠는데 북한에는 그 희망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서울로 와서 제일 처음 이제 직장을 가진 것이 중앙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보면 일제시대의 어려운 때를 살다가 공산치하에서 또 2년 동안 뭐 낭비한 셈이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27살 되면서 중학교 올 때에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나 자신을 키워야겠다.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을 키워야 하니까 키워야겠다. 제일 처음으로 제가 느낀 게 민관이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할 수 있다. 모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겠다 말이죠. 아는 것만큼 일하니까 많이 알아야겠다. 그리고 내 꿈이 철학을 공부해서 사회 봉사했으면 하는 뜻이니까 철학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든지 대학 교수가 되든지 하여튼 우리나라 철학계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뒤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학자로서 학문의 책임으로서
감당해야 할 테니까 그 생각을 좀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있지 모르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지나갔으니까 평가도 받고 또 따라가 그 좋은 점과 단점들을 다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면 또 정치는 결과에 따라서 평가받으니까 평가받게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나보고 평가하라 하게 되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 제일 큰 원인은 뭔가니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아는 한계가 너무 좁았다. 그 이상을 모르고 살았다 말이죠.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법조계 출신입니다. 이 법조계 출신들이 아주 우수하고 우리 국내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인데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서는 관직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서 쭉 살았으니까 불행하게도 국제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해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조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지 못하니까 50년 후에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모르니까 자연히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전부 운동권 출신입니다. 비서실장 두 분 다 그랬고요. 지금도 이제 그분들이 수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 있어서 압니다만 우리 운동권들이 공부 안 했습니다. 뭘 다 아는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감각이 없는 사람들하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 가지고서는 암만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실패한 게 민구하니 경제입니다. 경제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에서 해결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단위가 됐기 때문에 국제감각이 없으면 경제 성장할 길이 없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정신을 맡아가지고 힘껏 생각하는 게 민구하니 150년 전에 공산주의 국가가 성립되는 단계의 경제를 생겼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제일 먼저 선택의 민구하니 파리 바게트 그 제과점인데요. 그 제과점에 직원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올려줘라. 이런 데서 시작하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고 문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하니 기업가들,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아주 터무니없는 가치관을 자꾸 주었습니다. 저도 이따만큼 이건 아닌데 하는 건 민구하니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 우리 사회 지도자들을 쭉 모신 길이 있으면 기업가는 데려오느냐 마느냐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삼성그룹 현대그룹도 오게 하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5년 동안에 성장할 기회를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원자 문제도 있고 뭐 많이지만 다 놓쳤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대만이 우리보다 앞설 정도로 경제가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감각이 없으니까 그 전문가들에게 좀 힘을 빌렸으면 좋을 텐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요. 국제 무대에 가서 전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나 자유진흥 세계에서
5년 동안 우리 한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민국안이 북한과 우리 이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일은 남북의 국민들의 통일이지 정권의 통일이 가지고서 통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가만 지금까지 한꺼 보면 북한의 김정은의 아주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통해서 북한하고 통일하자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판단 내리니까 외교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국제적으로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하니까 5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민국안이 공부 안 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꾸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도 내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 하면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교사가 있더라도 내 학문과 사회적인 식견은 키워야겠다. 그게 제가 중고등학교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책임으로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중앙학교 7년 동안을 있었는데요. 나한테 제일 단점이 민국안이 인간관계 경험이 없습니다. 힘껏 가진 것이 이제 다행히 그래도 다행인 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좀 넘어서 교회 다닌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인격을 갖춘다 하면 성실하고 뭐 아주 내가 나 수양을 잘 하게 되면 인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건 안 됩니다. 지금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건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저도 그저 우스운 얘기합니다만 대통령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부하는 많이 있어도 친구가 없는 대통령은 성공한 길이 없습니다. 부하만 있고 친구가 없는 대통령은 독재랍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사람이 정치에서 성공했다는 길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민국안이 스승을 가진 대통령은 그 스승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스승을 못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런데 스승이 없는 걸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역사 아래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떻고 하는 생각까지인데 지금 그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니까요. 내가 사회인이 돼서 살려고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않냐고 꼭 거기서 자신이 생기겠다 그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수 되신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입니다. 그분은 내가 접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성공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도산 선생을 통해서는 애국심을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는 인간관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동아일보 일제 100년 전에 설립했죠. 그리고 고려대학을 인수해서 유일한 사립대학을 키워줬죠. 경성방직을 해서
한국 경제에 문을 열어줬죠. 중앙, 중, 고등학교를 했죠. 이 다섯 가지를 그 어려운 일제 때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비결을 민구안이 동아일보를 당신이 만들었으면 누구나 사장하는데 그분은 동아일보다 만들고서는 당신보다 유능한 송진우 선생에게 좀 맡아서 좋은 신문사 키워달라고. 고려대학도 그렇게 정성스러이다 만들고서는 현상윤 선생에게 좀 좋은 대학으로 키워달라고. 그 네 가지 다 성공하니까 당신이 책임자가 되지 않고 다른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고 뒤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네 가지 다 성공입니다. 해방된 다음 이제 정치 활동을 쭉 했는데 우리 고려대학의 김성식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인천 선생이 살아계실 때는 야당에 한 번도 분열된 일이 없다고, 언제나 하나였다고. 그런데 인천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한 번도 야당에 합해보질 못했다고 말이죠. 그만큼 그 인덕이 높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서 이제 내가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때 내가 인천 선생과 더불어 배우고 같이 느꼈던 것을 연세대학교 와서 지금까지 쭉 살아보고 있는 동안에 그때 내가 얻은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가 정리해 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인간관계는 이런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하니까, 어떤 것으로 정리하는가,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능력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참 걱정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능력으로 이제 직장을 가는데 거기에 실패한 사람은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다음번 또 시험 보자. 다음번 또 시험 보자. 그래서 취직에 대한 준비를 2, 3년씩 준비하는데 다른 사회는 그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육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너무 갈등이 심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 사니까 힘들다 그럽니다. 갈등이 있고 무한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자체가 경쟁이니까요. 거기 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갈등도 전혀 없고 경쟁도 전혀 없는 조용한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누구나 가진다고. 그런데 그 사회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가 성장을 못한다고. 그게 오래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민족과 국가는 낙오된다고 말이죠. 심하면 어떻게 되는가? 민족 자체가 없어지기도 한다고. 제가 60년대에 한 번 일본에 갔다가요. 일본 북쪽에 아이누족이 원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원주민들이죠. 사람들인데 그 아이누 원주민의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를 만나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아이누족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런가? 아무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이 편안히만 산 사람이니까요. 그 민족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마 그런 얘기 덜 들을 것입니다. 내가 5, 60년 전에 하와이 가게 되면요. 그 태평양에, 남태평양 원주민들 얘기가 있죠. 괌에 가면 많이 봅니다. 나도 괌에 가서 몇 번 봤는데요. 그 원주민들이 아무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으니까요. 점점 없어져서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있고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앞서고 뒤서는 건 별 문제지만은 그거 없으면 젊은 사람의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럼 그 경쟁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인데, 저보고 좀 이제 내가 체험해, 내가 어디 말하다고 한 문구하니, 경쟁을 이기적인 경쟁으로 시작하고 끝내는 개인도 불행해지고 그 사회도 불행해집니다. 경쟁은 절대로 이기적인 경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승만 박사 때에 이제 인천 선생도 만나고 이승만 박사의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 분을 가만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승만 박사가 좋은 장관들 많이 썼습니다. 정말 당신 인격하고 같은 사람들 많이 썼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그때 경무대라고 그랬다만, 그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는데 요 사람들이 누구하니 이기적인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이승만 박사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출세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승만 박사한테 자꾸 아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훌륭한 장관들은 멀리하고 고개 모이는 거 아첨분자만 가지고 살다가 4.19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승만 박사가 그만 실망하고요, 답답하니까 누구 좀 나한테 이렇게 와서 되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가 없냐 그 말이죠. 허정 선생님 좀 모셔올까요? 그랬더니 허정 선생님 왜 이렇게 나를 안 찾아온지 모르겠다고 그 허정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그 이 박사가 허정 선생님한테 나무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한 번도 나한테 와서 얘기도 안 해주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허정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번 왔습니다. 비서들한테 문전박대당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 이 박사가 탄식했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은 친구가 있어야지. 친구 없이 부하만 가진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실패하고 독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나도 뭐 이거 하니 아첨하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말자. 예. 나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또 내가 지도자가 되게 되면 아첨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자. 왜?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경쟁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건 사회에 이끌어갈 사람이 못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이기적인 경쟁하는 사람은 상대가 있으면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냐 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떨어져야,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그 사람이 망해야 나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기적인 경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 보게 되면 미안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자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민구하니 좋은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요. 협력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기주의자들끼리 모이는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결과가 명확하니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런데 편가르기를 기피하는 사람은 사회도 무너지고 양쪽 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하는 걸 가만 보게 되면 아첨하는 사람들이 득을 보고 말이죠.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편가르기를 아껴버려. 전부 그랬습니다.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생활과 정치가 다 그렇게 되는데 그거 극복하는 길 무엇인가? 경쟁은 있어야 하는데 이기적인 경쟁이 아니고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은 유능하게 대접할 수 있고요. 내가 그만 못하다 할 때는 나도 성공해서 그 위치에 갈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선악의 가치가 있고 유능과 무능을 가릴 수 있어서
선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난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올림픽 경기 많이 얘기하죠. 이게 좀 우리 요새 우리 국회에서 싸우는 걸 가만 보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올림픽 경기 좀 봤으면 좋겠다 말이죠. 올림픽 경기는 선의 경쟁입니다. 유능한 팀이 이기게 되고요. 이겼다고 해서 다음번에는 또 양보해야 할지 모르니까 더 노력하려고 해요. 또 경기에 졌다고 하더라도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서 졌는데 다음번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선의 경쟁입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한 30여 년 있었는데요. 그래 오래 있으니까 이제 이따만큼 총장이 나보고 교무처장 좀 맡아줬으냐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럼 나는 한 2-3일만 좀 여유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2-3일 동안에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틀림없이 나보다 유능한 애가 있습니다. 나보다 아마 저 교수가 유능하고요. 이 교수가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 그럼 총장 보고서 민구하니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도 어느 교수가 좋다고 말이죠. 난 또 다른 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분을 좀 교부처장으로 좀 뽑아보라고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걸로 압니다. 왜요? 학교를 위해서니까요.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떨구고서 내가 가겠다는 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난 또 다른 도움을 주면 되니까 말이죠. 그나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 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수 자격을 뺏깁니다. 그 규범을 그 룰로 오게 되면 선수 접근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기적인 경쟁에서 빠진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맞붙는 구간이 폭력입니다. 이 폭력과 거짓은 사회 어디에 가든지 잘못입니다. 모든 사회에 가서 난 어렸을 때요, 인도의 간디 전기를 읽고서 배웠습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말이죠. 간디 선생의 전기를 배우고서 민구하니 그분은 이제 힌두교도지만요, 꼭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 민구하니 거짓하고 폭력하고는 세계 언제 어디에 가든지 죄악이다 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을 키우는 사람, 또 폭력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건 이기적인 경쟁입니다. 선의 경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경쟁을 하게 되면 사회가 성장하고요, 직장도 잘하게 되고요, 나라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 쭉 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고 성장한 나라가 됐냐, 역시 선의의 경쟁을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선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내가 인천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배운 게 있는데, 민구하니 그런 얘기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많이 쓰지 않지만은 사랑이 있는 경쟁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는 경쟁도 가능한가. 그런데 가정, 우리 가정은 선의 경쟁과 더불어 사랑 있는 경쟁을 합니다. 부모가 애들을 여럿 키우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건강이 좋지 못하든지 무능해서 실패했든지 그 아들 딸에게 사랑이 더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진 사람을 키워주는 겁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가정은 그렇습니다. 그거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은 내가 이제 뭐 자연히 나옵니다만은 중학교 7년 있는 그 고등학교 교육하면서 제가 제일 느낀 게 민구하니 사랑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예. 왜요? 교육은 사랑 있는 경쟁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키우고요,
또 많은 제자 가운데 좀 처진 제자를 사랑할 줄 알고요. 그래서 키워줄 줄 알고요. 그거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랑 있는 경쟁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는가,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가, 그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천생한테 배울 때는 교민과 인천생의 후배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면 저 사람은 지금은 실수했지만은 앞으로 잘 이끌어가면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다. 꼭 그 사람을 키워줍니다. 그런 걸 내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건 인천생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만 내가 얘기할까요? 북한에서 조만식 선생의 사모님이 남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와서 나 만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조만식 선생이 공산당에게 연금당해서 평양 중심지 고려호텔에 연금당했습니다. 면회도 못하고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갇혀있는데 한 달에 두 번쯤 그 사모님만이 제 면회를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약속한 두 번씩 면회를 가는데 자주 가시다가요. 한 번 갔더니 선생님께서 뭐라 그런 거 아니 여다음번 면회가 마지막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각오하고 오라고 말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 역사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지는데 나는 여기에서 동포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지만은 어린애들을 자유가 오면 이 땅에 둘 수는 없으니까 당신은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이죠. 각오하라고. 그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이니까요. 같이 기도 드리고 흰 봉투지 하나 주시면서 이걸 같이 가라고 말이죠. 뭡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집에 가지고 와보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을 깎아서 넣거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만일 내가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장례를 치료할 게 아니냐고. 빈관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을 쓰라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작별을 하고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요. 나보고 무슨 만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제일 힘든 거에 그때 서울에 오면 집이 없는 겁니다. 집이 없이 왔습니다. 이 집에서 좀 쉬고 저 집에 좀 쉬고 고생하고 있는데 인천 선생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북한 얘기 다 들으시더니 내가 듣기에는 북에서 온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거처할 것이 없다고 되는데 혹시 거처할 곳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제가 하나 준비해 드리고 싶은데 어떠시냐고 말이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가득 찼는데 떠날 때 선생님이 뭐라겠는 거 아니 서울로 가게 되면 절대로 남에게 피해와 고통 주지 말라고 그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왔다 그래요. 그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선생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고생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 쓰는 것이 인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 사람 유능하면 키워주고 후배 키워주고 그 사랑이 있는 경쟁입니다. 저도 중학교 7년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사랑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지금 내가 경험해서 얻은 건 뭐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사랑하면요. 내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보다도 먼 후일에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선생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경험하는 교육자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서 그래서 다 이렇게 키워서 내보냈는데 20년, 30년이 쭉 지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한 것보다도 내 제자들이 나를 더 사랑했구나 말이죠. 그게 교육입니다.
11자. 그래서 7년 동안에 그 길을 쌓았습니다. 다 쌓고서 6.25 전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북한에서 이제 부산에서 피난 생활하다 서울로 와서 제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육은 중고등학교 교육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을 키우는 것 같아서 그 이상이 없는데 중고등학교에 오래 머물게 되게 되면 내 학문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민구관이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오래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특별히 뭐 교장이 되고 있게 되면 학생들하고 직접 교실에서 만나질 못하니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대학에 가게 되면 내 학문도 살고 또 사상적으로 내가 활동할 분야도 많고 그러니까 6.25 전쟁을 끝내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자로 남는가 아니면 대학 교수로 진출해 보는가. 내가 날 좀 시험 삼아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새 대학에 시간 강사를 좀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씩 글은 쓰고 그랬으니까요. 그래, 한 학기 지나니까 새 대학에서 다 전임으로 오라고 말이죠. 아, 우리 대학에 오라고. 그 연세대학교 갔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가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교수다운 공부도 계속했고요.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가 될 만한 뭐 어떤 자신 비슷한 것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요. 정말 행복하게 지났습니다. 아마 내 생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행복하게 지났는데요. 25년이 쓱 지나고 나니까요. 회갑이 됐습니다. 회갑이 되니까 지금은 좀 안 그렇죠. 그때는요. 회갑 때문에 대단히 늙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교수원 회갑 때문에요. 기념은 넘는 집도 봤고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러거든요. 정년퇴직하면 올해도 살았다.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20, 30년은 잠깐 가도요. 잠깐 가니까 회갑이 되고요. 정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데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늙었다 그래요. 이제 늙었다 말이죠.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말이죠. 자꾸 늙었다 그럽니다. 그래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대체로 내 친구들도 회갑 되면 뭐 이제 정년될 텐데 하건 5년을 그냥 보내고요. 65세 정년이 됐다 하게 되면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고요. 사회 공간은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때 이제 저 나름대로 나는 어떡하는가 말이죠. 고민했는데 좀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어려서 태어날 때 건강이 제일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 비슷한 병을 가지고 불행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지금도 있는가 봐요. 근데 신문도 보고 이제 의사들 얘기 보게 되면 이상하게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면요 뇌작용이 끝나는 것 때문이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때가 있고 해서 거의 한 60%가 10살 넘기지 못하는가 봐요. 아, 10살 넘기게 되면 이제 좀 희망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 오래 못 사는 걸로 알았어요. 어머님도 나보고 너 그래도 태어난 바에는 20살까지는 살아야 할 게 아니냐 말이죠. 20살까지는 살아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희망도 없고 그럴 때에 아버님이 이제 교회 다니셨으니까요. 나도 교회 좀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내가 나 나름대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른 될 때까지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어른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어른 된 다음에는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10살을 넘기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기도가 내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65세 정년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14살 났을 때에 내 양심과 신앙적으로 드린 기도가 있는데 내일은 시작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별 파티가 우리 과에서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학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게 돼 있다고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요. 또 일도 더 많이 생기고요. 또 내가 철학자로서 남기고 있는 책 네 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학에 있을 때 썼고요. 세 권은 다 그때 썼습니다. 후에 썼습니다. 그래서 65세에 다시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니까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꼭 생각해 보니까요. 연세대학교 있을 때는 물고기가 강에서 사는 것 같이 좁게 살다가요. 그 물고기가 강을 떠나서 바다에 나온 것 같이 사회로 나오니까 세상은 넓으니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더 많은 걸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그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미국 캐나다의 교포들한테 강연도 되고요. 정말 일 좀 많이 했습니다. 80될 때까지는요. 나 늙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 그 일에 빠져가지고서야 뭐 근데 누가 80이 돼서 좀 나 늙었다고 그러면 그건 당신네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이제부터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우리 나보다 한 8년 아래입니다만은 김동길 교수님이 장수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요. 80 넘은 지도자들이 이제 모이는 그 클럽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가니까요. 자꾸 전화 걸어서 나보고 좀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래요. 하도 권고해서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서 광화문의 프레젠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늙은이들만 쭉 앉아있는데요. 나도 여기 섞여 나도 늙겠단 말이죠. 내가 왜 늙어 말이죠.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82세쯤 됐습니다. 아, 그때쯤 됐는데 나하고 비슷하게 산 사람이 안병욱 교수님, 김태일 교수님입니다. 같은 철학 교수고요. 나이도 같고요. 같은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서로 이제 도와주면서 일하고 했는데요. 82세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변에도 까나오고 계란 구실을 하는데 8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한 그만한 나이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모인 거 아니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성장이 뭐지만 이건 늙는 거고요.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그 60부터 75세까지는 학자로서 사회인으로서 내 인격을 위해서 충분히 성장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할 만한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다. 근데 우리는 지금 80까지는 왔다 말이죠. 80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어떡하지 말이죠. 더 성장한다 하는 건 좀 자신이 없고 얼마나 연장하느냐 하는 건 자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90까지 연장해보자 말이죠.
90까지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연장해보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면서 다시 또 출발했습니다. 80에 늙었다는 생각은 버리기로 하고 말이죠. 90까지 가보자. 근데 다 갔습니다. 김태일 선생님도 90 조금 전에 세상 떠났는데요. 그때까지 일했고요. 안병욱 선생님 93세에 가셨는데 92세 때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나라가 그세요. 나도 90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제가 90이 되고 나니까요. 내 주변에 다 사회적으로 일 많이 하던 사람들 쭉 보니까 11명이 다 갔어요. 다 가고요. 살아남았다고 해도 활동하는 일 없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90 맞이하면서 된 거 아니, 이제 나도 늙었다 말이죠. 뭐 억지 부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그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나이 들어서 더 못할 것은 양보하자. 그래서 미국 캐나다 여행도 두 달 동안 마지막 여행하고 오고요. 우리 가족들하고 좀 다 만나서 국내 제주도랑 먼저 쭉 다녀보는 여행도 하고요. 이제는 90 넘었으니까 이제 떠날 준비해야겠다 말이죠. 그 준비가 뭐냐 말이죠. 간단합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 다 요거나 끝나면 이제 쉬겠다 그랬습니다. 일 끝나면 다 쉬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끝나면 또 다른 일 생기고요. 요거 끝나면 또 다른 일 또 생기고요. 일이 자꾸 계속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늙어서 끝내려고 했더니 95세까지 가보자 말이죠. 95세까지 갔어요. 근데 95세가 되니까 나는 안 늙었어요. 내 정신은 안 늙었는데요. 몸이 늙어요. 이게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95세가 되니까요. 내 정신이 내가 내 늙어가는 몸을 등에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제일 나타나는 게 있는 거 아니, 다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집회에 집회하겠는데 한 번 짓게 되면 다시 놓지 못하니까 억지로 참아보긴 하는데요. 집회에 집회하세요. 한 번 의사들을 만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지구의 인력이 그렇게 강한 줄은 몰랐다 그 말이죠. 95세 되니까 내 다리가 견디질 못한다고 말이죠. 그 생각해보면 다른 건 원인이 없어요. 지구인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감당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이에요. 95세쯤 되면 그 전에도 뭐 이런 거 아니,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린다 그래요. 보청기 써도요, 소리는 커지는데 말이 안 들린다고 말이죠. 그래요. 점점 자꾸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나는 안 늙었다고 하더라도 95세가 되니까 이제 할 수 없다. 근데 97세가 됐습니다. 한 번 우연히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독자가 제일 많은 책, 좋은 책을 쓴 사람 열 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열 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60대, 70대까지인데 97세인 내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요. 내가 봐도 좀 신기하게 돼요. 한데 그때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독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았어요. 문장도 내가 쓴 건 옛날만 못하고 또 독자들과의 감정의 그 느낌도 이젠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왜 내가 97세에 내가 여기에 들었을까 하고 보니까 자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무관이 사상은 내가 없었다. 사상은 내가 오래 경험했고 더 많은 걸 보고 생각했으니까 사상은 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다. 그래 그에 무슨 우리 그 출판 도서에 있죠. 거기에 뭐 이제 홍보대사도 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40대, 30대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100살까지 가보자 한 번. 그러니까 마지막 고비가 100살이니까 가보자. 그런데 99세가 됐습니다.
99세가 됐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같은 때에 왔어요. 그 내가 그거 다 쟁쟁한 그 논설위원들 쓰는 건데 교수학은 또 방향이 다르니까 좀 자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100세나 사셨는데 뭐 지난 얘기라도 좀 써달라고 그래요. 어, 그러면 괜찮다고 말이죠.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는 좀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작은 책이 두 권이 됐어요. 그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100살 넘어가지고 내 책이 중국 독자가 생겼다 하니까요. 마음으로 말했죠. 그래도 잘했단 말이죠. 그래도 좋아, 잘했단 말이죠. 그랬어요. 그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또 조선일보 끝나고 나니까 중앙일보에서 우리 또 좀 시작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또 조금 분량이 돼서 두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지금 책이 돼서 독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50대 이상을 생각하고 쓴 글들인데 출판사 얘기 들어보니까 30대 이상들이 관심을 가져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아직 내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고서는 늙은이 취급을 안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 혼자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 민구하니 나만큼 젊게 오래 일한 사람은 적을 것 같다 말이죠. 사람은요 일하는 동안은 늙지 않아요. 난 일이 끝나면 늙는데 말이죠.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60 넘어서 늙었다 하는 사람은 저는 없어요. 80쯤 되면 난 좀 늙었는가 보다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90쯤 가면 그때는 늙었다고 생각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하는데 지금 이게 내가 쭉 살면서 보면 고학교에는 내 먼 앞날이 있으니까 10년 지나면 5년 지나면 그런데 지금 그건 없고요. 한 해가 10년만큼 소중해요. 그래서 금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러이러한 일을 끝내야겠다 마죠.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우리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말씀은 또 그건 방향이 좀 더 다르니까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많은 국민이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면 그게 나라다운 나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나라죠. 그래서 나 자신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그 속에 살고 내 후배들을 위해서 또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다운 나라는 이런 것이다. 우리와 같이 살았으면 된다 하는 그 모범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겠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느낍니다. 이게 내가 느낀 건데요. 첫째 변화는 민구하니 내가 14살 나서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내가 너보고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만 걱정하면서 살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못 큰다. 좋은 직장을 만들고 친구들과 더불어 그 직장에서 성공하면 네가 그 직장의 주인이고 그 사회만큼 내가 봉사한다. 똑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 자신이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고 네가 하는 일이 민족 국가와 더불어 남는다. 그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내가 많은 경험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어갔을까 하고 산 사람들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대학에서 버림받습니다. 자기도
사회가 끝납니다. 나보다도 대학을 위해서 무슨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한 사람은 정년퇴직하게 되면 대학과 더불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학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인 안병 선생이나 김태일 씨가 같이 살아보면 항상 대학에 있으면서도 민족 국가를 걱정했습니다. 만나면 민족 국가 걱정하는데 그 친구들은 세상 떠날 때까지 이랬습니다. 그거의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나이를 넓게 가지고 바다에 나가는 것까지 넓게 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는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저도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90이 넘어가지고 춘천한림대학에서 무슨 상을 준다 해서 받게 됐습니다. 상을 다 받고 고맙다고 감사하던 인사를 해야겠는데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의과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사에서 그랬습니다. 나 오늘 여기 올 때까지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했는데 사실 없다고. 왜냐하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고 나보다 좋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나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민구관이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글을 쓰는 사연 받겠다고. 나만큼 어려운 시대에 산 사람도 없고 또 나만큼 고통 많이 겪으면서 산 사람도 없지만은 난 행복했다고. 왜? 그 고생이 나를 위한 고생이었으면 고통이라고. 나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게 고통인데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가졌던 고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위한 고통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고통의 짐을 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왜? 그거 없으면 내가 없다고.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그 결국 남는 건 민구관이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고통의 짐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최선의 가장 행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열매고 또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인생의 성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마음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감사하게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게 되리라고 믿고 또 생각을 같이 나누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까지 좀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을 좀 받으셔도 돼요. 질문이 전달하실 때 크게 마이크 못 들으시니까 크게. 소중한 분께인데 혹시 그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 좀 하실까요? 교수님.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할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연. 네. 지금 104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순간이 내가 돌이켜봤을 때 가장 의미 있고 기뻤던 순간이다. 그런 순간이 있으시면 한 순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이때까지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 네?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예? 의미가 있었던. 내가 못 알았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을 때를 말씀해 주세요. 네. 의미 있고요. 예. 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내가 학생들을 사랑해 준 것보다도 학생들이 나를 더 사랑했구나 그런 걸 느끼는 때, 그때는 정말 행복하고요, 보람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래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갔는데 우리 한인교회에서 강연을 끝내고 나오는데 누가 오더니 선생님 저 윤택순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래, 이름이 기억나. 그래서 아 여기 와 있었냐고 뭐 하느냐 그랬더니 토론토 대학에 교수를 있다고 그래요. 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나보고 그래요. 캐나다에 한국 사람이 정교수로 된 건 윤택순 교수가 처음이라 그래요. 아주 우리 캐나다 교포들이 참 행복하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런 제자 보았을 때 또 한 제자는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공업경영학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중국의 북경대학의 교재가 됐어요. 그래서 저자로서 이제 북경대학에 갔다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선생님 뵙지 못하고 제가 북경으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요. 또 한 번은 미국 시카고에 갔어요. 내 아내하고 같이 갔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자들이 환영 나왔어요. 그 환영 나오더니 한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 오시게 되면요 우리 전군이 잘 살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기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제자도 제자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일곱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 하루씩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죄송하지만 아침 9시가 교대 시간입니다. 그래요. 아침 9시만 되면 이 제자 집 가고 이 제자 집 가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올 때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나는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은 몰랐다고. 아들, 딸들도 이렇게 대해주지 않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사랑을 베푼 사람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걸 느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68년생입니다. 엊그제 환갑 지났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데 저는 앞으로 골프도 많이 치고 집사람도 많이 사랑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보다 약간 연세가 많으신데 앞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은가? 예, 그럼요. 네. 저는 지금까지는 두 가지였는데요. 많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거 하고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두 가지인데 이제 내가 성장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양보하고요.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일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 욕심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 100살이 넘고 나면요. 많이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또 건강도 조심해야겠고 그래도 그 14살 났을 때 약속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이 주어지는 것은요. 그건 행복이에요. 내 나이가 돼서 일이 주어진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원고를 써달라, 강연을 해달라, 어디 와달라 하고 일을 부탁해 오니까요. 지금 욕심은 구하니 끝까지 일 좀 많이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좋냐?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도 괜찮겠다. 그게 제 지금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내게 주어진 의무인 동시에 권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저희 이제 교수님 그 강의를 하실 때, 그 저희가 보통 이제 60이 되면은 그 눈이 좀 시력이 먼저 좀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100살이 넘으니까 좀 눈이 침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함부로 저희가 몸이 멎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랄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신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들으면서 이제 사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제 많은 남은 세월을 이제 의미 있게 사시는 삶 방법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께서 이제 먼저 이제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도 그 교수님처럼 따라가지는 못하도 거의 그 목표로 해가지고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념 촬영을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좀 더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실 건데 한꺼번에 다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좀 나눠가지고 그 위에 연단에 올라오셔가지고 한 몇 분씩 정도 찍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앞에 계신 분들 먼저 오셔가지고 사진을 좀 찍고 모두 축복입니다.